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길동에 있는 샘다육의 아이들, 에오니움 속의 아이들을 오늘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오래 물들어서 정말 예뻐요. 이 아이는 1번입니다. 자, 할로윈 철화 이 아이 5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이 아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주 오래된 아이입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 색감 좀 보세요. 여기 뒤쪽에도 이렇게 예쁘게, 자, 부채처럼 생겼는데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뽑아서 실물만 배송을 합니다. 자,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완전 대품이에요. 자, 이 아이는 1번 할로윈 철화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2번입니다. 정말 예쁘죠? 와, 썬버스트 철화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35,000원이에요. 이 화분 좀 봐주세요. 와, 이렇게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주셨고요. 와,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색감 좀 보세요. 아주 노랗고 초록이로 이렇게 예쁜 색을 하고 있는데요. 와, 요런 아이들 대품입니다. 진짜 색감도 예쁘고 요런 아이들 적심도 아주 잘 되는 아이예요. 자, 요 아이는 2번. 자, 썬버스트 철화 사이즈 볼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요런 사이즈입니다. 와,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 요 아이. 자, 19cm 하는 아이예요. 와, 색감도 예쁘고 아주 오래 물들어서 이렇게 예쁜 작품 아이가 되었네요. 썬버스트 철화 2번 35,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이 아이, 자, 가격 정말 저렴한 아이입니다. 자, 35,000원이면 이런 아이들 얼마나 오래 키웠는지, 와, 사랑이 넘치는 아이입니다. 2번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3번입니다. 셀로드볼 철화입니다. 와, 정말 예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4만원이라고 합니다. 3번입니다. 와, 이렇게 큰 대품이고요. 요 밑에 목질화 좀 보세요. 아, 진짜 예쁩니다. 색깔도 아주 오래 물이 들어서 이렇게 예쁜 자주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얼 좀 보세요. 와, 아주 싱그럽게 생긴 셀로드볼 철화 유아이. 4만원이면 진짜 가격 착한 아이입니다. 자, 뒤쪽에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색감 좀 보세요. 쉬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자, 이 아이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18cm 이렇게 하는 아이예요. 사이즈도 정말 크고요. 와, 색감도 예쁘고 수영이 무엇보다 정말 예뻐요. 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생겼어요. 와, 정말 가격 착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셀러드볼 철화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는 할로윈 철화라고 합니다. 4번입니다. 가격은 23,000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와, 이 색감 좀 보세요. 워낙에 얼굴들이 예쁜 얼굴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얼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뽑아서 실물만 배송을 합니다. 이 아이 사이즈 볼게요. 와, 이거 좀 보세요.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완전 대품이고요.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 와, 굉장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 자, 가격도 저렴합니다. 너무 예쁘죠? 빙빙 돌아서 이렇게 앞쪽으로 왔습니다. 자, 목질화가 이렇게 건강하고요. 아, 요런 아이들은 아, 물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물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었다면, 자, 물도 듬뿍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엽이 지면, 자, 물이 부족하면 하엽이 많이 진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5번입니다. 요 아이 할로윈 철화. 자, 5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사이즈 보세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이 목질아진 보세요. 완전히 부채입니다, 부채. 세상에, 여기에서 이렇게 큰 얼굴을 지탱하고 있는데요. 대단한 아이입니다. 아주 오래된 아이들이고요. 색감도 예쁘고, 사이즈도 너무나 큰 사이즈예요. 왕대품입니다. 이렇게. 자, 18cm 이상 되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정말 가격이 저렴하고요. 이 아이가 5만 원이라면, 진짜 가격 정말 좋은 아이예요. 자, 뒤쪽에도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장아찌 때문에 아주 큰일이었구만. 완전 부채처럼 생겼습니다. 자, 수영도 예쁘고, 이렇게 쌩얼이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진짜 예쁘죠? 철화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쌩얼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요 아이들이 더 예쁘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는 5번이고요.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아이는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가격은 4만 원이라고 합니다. 6번입니다. 이 아이도 아주 큰 대품이에요. 사이즈 좀 보세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목질화가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부채입니다. 목질화가 이렇게 생겼는데 얼굴이 진짜 예쁘죠? 초록초록한 잎하고 이렇게 자줏빛으로 어우러진 이런 색감들이 정말 예쁘고요. 이 아이들, 자, 키우는데도 아주 무난한 아이라고 하니까 이런 아이들 한번 품어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목질아진 보세요. 이렇게 튼실한 아이가, 자, 가격도 저렴해요. 4만 원이라니. 와, 진짜 착한 아이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꼭 부채처럼 생겼는데요. 사이즈도 어마어마해요. 자, 이 아이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와, 이게 몇 센치죠? 어마어마합니다. 왕대품이에요. 자, 캐시미어 철화 6번이고요. 가격은 4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요 아이는 할로윈 철화 7번입니다. 가격은 4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 정말 예쁜데요? 와, 이렇게 쌩얼로 여러 얼굴들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와, 이 아이 색감에 반하고 또 얼굴에 반하고 안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들은 뽑아서 배송에 갈 거고요.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자, 이렇게 큰 대품 아이가 4만 5천 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격이 저렴한 아이인지 이 아이가 1, 2년 안에 이렇게 커지는 아이가 아닙니다. 자, 몇 년을 키운 아이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와, 할로윈 철화 이 아이 4만 5천 원에 올려드립니다. 아주 멋진 아이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물도 아주 좋아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해엽을 많이 내어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